예, 여기 보면은 2020년 9월 21일입니다. 월요일입니다. 중국 만년에서 8000년 전 기장 쌀콩. 이 중국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. 자, 여기는 석 빼놨지 않습니까? 우리 여기 지금 사우스 코리아, 충청북도 청주시 소로리 볍씨. 그죠? 판명이 났습니다. 이거 13000년에서 15000년. 이게 지금 10년, 20년 전 얘기인데, 이거 지금 아직도 이런 것도 안 올리고, 이 사람들 돈, 뒷주머니 몇개좀 꽂아주면은 좀 적고, 안 주면은 쌩까고, 이래, 이 지식도, 이 지식이,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. 이거 참,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편집하고, 돈안 되면 그냥 저거 하고. 자, 이게,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. 지구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는가. 제목은 근사합니다. 이런 거 싹싹, 이거 빼고 저거 빼고, 뭐 자기들한테 돈 되는 것만 싹 올려놓고, 오리진. 루이스 다트넬. 이 사람, 뭐 하는 사람인가 좀 한번 좀 볼게요. 루이스 다트넬, 웨스트민스터 대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교수. 과학에 관한 글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, 가디언, 타임스, 뉴 사이언티스트, 텔레비전을 위한 글도 썼다. BBC 호라이즌, 스카이, 우주의 신비, 스타게이징 라이프, 밤하늘, 지칠 줄 모르는 대중과학 전도사인 다트넬의 전작 중에는 전 세계 16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인 지식, 인류 최후 생존자를 위한 리프팅 안내서가 있다. 옮기니. 그래, 하면 뭐합니까? 엉뚱한 거뜩 적어놓고 지금, 이게 지금 바른 겁니까? 이게 지금. 응? 우리 거는 쏙 빼놓고 이거. 이래가 될 걸까, 이게? 응? 이래가 되겠습니까, 이거? 이돈몇 푼째 아주면은 좋다고 쓱, 저거 해주고, 이게 지금 다 로비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, 이거 지금? 자, 오늘은 그게 아니고. 자, 여기 보면은, 아즈텍 사람들은 지진과 뽀뽀까 떼 빼뜰. 연기가 나는 산이라는 뜻, 응? 같은 화산의 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갔다. 요 대목을 한번 좀 볼까요? 요 46페이지인데요. 화산과 뽀뽀까 떼빼들. 자, 뽀뽀까 떼빼들. 요거를 한번 보면은, 이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요거, 스모크란 뜻이죠. 연기 그대로입니다. 뽀뽀까. 그죠? 그대로입니다. 이 사람들이 요거는 잘 했네요. 자, 요거 뽀뽀까. 그대로입니다. 스모크. 여기서 아즈텍. 그죠? 뽀뽀까. 그 다음에 마운틴 떼빼뜰. 마운틴 떼빼뜰. 이 사람들이 적힌 그대로 잘 적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뽀뽀까, 이게 무슨 뜻이냐고 봤더만은, 뽀뽀까, 까빼뜰, 연기 나는 산이라는 뜻인데 아주 그 정확하게 적었고, 이제 요게 이제, 뽀뽀까, 그죠? 요잘 적었습니다, 이거. 아주 그냥 정확하게, FM입니다. 뽀뽀까, 떼빼뜨, 떼빼쪼. 떼빼뜨, 마운틴, 연기라는 산이다. 자, 요런 것도 비슷한 게 또좀 찾아보니까, 볼케이노, 헬리아. 이거, 그냥, 코리아 말이죠. 그냥 헬리아, 라코타. 미국, 아메리카, USA에 있는 라코타. 이 사람들 볼케이노가 뭐라고 하냐면, 헬라. 이게 다, 우리, 한국 사람 아니면 이걸 해석해낼 사람들이 없습니다. 흘러내리지 않습니까? 볼케이노. 빵! 터지가지고, 막 흘러내립니다. 이게 볼케이노. 헬라. 아, 정확합니다. 캐나다. 자, 밍맥. 자, 이거, 보일링 스프링. 뽀글꾸자꾸, 막. 뽀글뽀글. 끓는다. 이말 아닙니까? 그죠? 온천수 뽀글 꾸자꾸만 끓었구만 꾸라꾸만 이 뜻입니다. 뽀글뽀글
자, 그래서 빅맥 투 보일 끓으다 끓었구만 때가 꾸졌구만 때가 그냥 끓여서 끓어서 끓어서라는 뜻이죠. 끓어서 끓어서 끓다 보일 그죠? 끓여서 끓어서 뭐 이런 뜻입니다.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막 새로 나온 이게 지금 8월 달에 영국 이건 지금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9월 29일입니다.